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요 출장이 복귀하고 요 컨트롤박스가 요 택배로 나갑니다. 요거 택배 나가는 거는 요거 혼중기 자동 제어 컨트롤박스입니다. 혼중기 사용하는 건데 이제 서리안 같은 경우는 잘 사용 안 하는데 뭐 금실이나 이런 계열 장이나 금실 계열 요쪽은 이제 12월 달부터 그 흰가루가 들어옵니다. 이거 그 들어오기 때문에 요거 이제 보통 이제 찾기 시작하면서 바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요거는 이제 쓸 때 요 기능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요 연결하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결한 거는 여기 같은 경우는 6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상 4선식으로 들어와서 6구역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이중 닫힘 신호를 갖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220V 출력을 해서 이중 비닐을 굉장히 강제로 닫으면서 이제 혼중을 하는 그런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혼중하는 시간을 설정을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혼중이 끝난 다음에 이제 이중이 개폐기가 열릴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새벽에 배기펜을 뽑아낼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그런 제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이 강제 닫히고 그렇게 하니까 요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설정하는 거.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요거 핀이 밖으로 되어 있는 거. 핀으로 요 밖으로 밀어 놓으면은 그 시간 되면은 강제로 이중을 이렇게 강제로 닫게 됩니다. 이렇게 이중 강제로 닫는 거 신호 출력되면서 이렇게 혼중이 작동을 됩니다. 그래서 여기 깜빡깜빡하죠. 지금은 이제 혼중이 1시간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1시간을 작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혼중은 1시간 작동하고 이제 연기가 가득 찼겠죠. 가득 찬 상태에서 이중은 계속 닫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침에 보통 한 5시나 6시 뭐 딸기를 단다 가면 4시 새벽 4시쯤에 이제 해제를 해주면 이중이 이렇게 강제로 닫히는 게 해제가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중이 열리거나 또는 이제 해서 이제 환기를 시키겠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요게 이제 매일매일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게 되는 그런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중 혼중을 하는 게 보통 뭐 빠르면은 6시, 늦어도 8시, 그때 돼서 이제 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혼중을 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이제 다음 날 이제 새벽 5시까지 이제 보통 닫아 놓습니다. 닫아 놓아야지 이제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막 단순하게 이렇게 제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수동으로 요쪽으로 이제 수동을 하는 거죠. 제 거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렇게 수동을 하는 거고 만약에 사용 안 하시는 구역은 요렇게 정지를 해 놓으면은 그쪽은 사용을 안 합니다. 사용을 요렇게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이제 택배로 출고를 할 거고 요거는 제가 원래는 이제 좀 가서 설치를 해주고 요 이중 닫히는 까지 연동을 좀 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요즘에 일이 너무 좀 중첩되는 일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렇게까지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출고를 보내놓고 뭐 어차피 12월 달하고 1월 달은 이중이 이제 특정 시간 되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거의 뭐 6시 되면 내려가죠. 이제 추우니까 그때까지 내려가니까 이제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요로 돌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한 2월 초부터 이제 문제가 되겠죠. 해가 짧아지면서 이제 그때도 이제 강제로 하려면 강제로 이중을 닫아줘야 됩니다. 닫아주고 난 다음에 혼중을 해야지 일중 비닐에 이제 데미지도 없고 이제 효율도 올라가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동영상을 요렇게 간단히 마치고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